혹시 오늘 얘기를 중간중간에 어떤 예시 없이 바로 하려고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돌려보기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는 거가 새로운 것도 배우면서 새로운 거와 또 접목을 시키면서 복습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해 노출 핵심 포인트예요. 블로그에는 상해 노출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아, 쓸 수는 있어요. 쓸수 있고 검색하기는 하는데 인플루언서의 조건에 못 들어요. 그래서 상해 노출이라는 단어를 모두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넣을 때는 상해 노출이라는 단어가 없이 상단 검색 또는 1페이지 검색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배웠던 유의어, 동의어,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제가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거는 첫 번째는 통합 검색의 그 노출 기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검색을 하면 사람들은 다 똑같이 뜨는 줄 아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플레이스가 먼저 뜨기도 하고 블로그를 먼저 뜨기도 하고 뷰 검색 아니면 쇼핑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또한 그 검색어를 쳤을 때 사람들이 이 검색어는 쇼핑 검색을 많이 하더라. 예를 들어서 기미 패치. 기미 패치는 쇼핑 검색에서 많이 보니까 쇼핑을 먼저 올려주는데, 기미 없애는 방법, 이런 거는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블로그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또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눈이 아른거린다든지, 뭔가 파리가 날아다니는 게 보인다, 이런 거는 네이버 지식인이 먼저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지명을 얘기했어요. 강남, 서울, 수원, 인천 이렇게 부산 도시명을 넣고 그다음 어떤 검색어를 했을 때는 뭐가 먼저 나올까요? 플레이스가 먼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올 때 사람들이 그 검색했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건 나와요. 로직하고는 관계없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상단에 뜨는 이런 우리 네이버가 갖고 있는 플랫폼들이 쪽쪽쪽 뜬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네이버 블로그다 이거예요. 자,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얘가 어떻게 잘 떠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글 발행을 몇개 했을까요? 채팅창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오늘 제가 블로그 발행을 몇개 했을까요? 채팅방을 안 보셨나 보죠? 하나, 둘, 셋, 넷. 5명, 6명. 네, 6분은 글을 봤다는 얘기죠. 맞아요. 제가 오늘 글 발행은 토마토의 멋진 세상 서영주 강사 블로그에만 3개를 했어요. 왜냐면 어제 한 거는 반드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밀린 숙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의왕시 교육했던 거하고 하나는 포천시 교육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면 키워드를 혹시 오늘 제가 올린 거 제목을 아나요? 포천시? 그럼 바로 나오죠. 우리 보면은 저도 제목을 제가 썼지만 기억은 못해요. 하지만 제가 쓴 내용은 서영주 강사의 포천시 SNS 활용 블로그 교육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뭘 잡고 싶었냐? 포천시 SNS 교육, 포천시 블로그 교육. 자, 이게 이두 가지를 잡았는데 두 개가 다 노출이 되었을까요? 언능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저도 안 해봤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글을 딱 발행하고 제가 호천시 SNS 교육을 떴더니 오늘 발행한 거 말고 예전에 발행한 게 나와 있고, 그리고서 이게 이제 한 30분, 뭐 3시간 정도 지나야 되겠죠? 1번 떴네요. 1번 뜨고 지금 이제 올라간 거죠. 그전에는 옛날 6월 23일 날 했던 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호천시 블로그 교육도 먼저 상단에도 뜨고 뷰검색에도 1등을 잡았죠. 이제 블로그에 대한 내용도 많이 썼고, 이제 이게, 잠시만요. 그래서 얘를 혹시라도 SNS 교육은 안 잡혔을 수 있어요. 왜? 호천시의 지명을 써서. 오. 뷰검색에는 호천시를 빼고 SNS 교육만 해도 몇 번째예요? 보이시나요? 두 번째 잡았죠? 2시간 전 해갖고 두 번째 나와 있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해본 다음에 진짜 한번 얘로 한번 들어가 봐 주세요. 얘로 한번 들어가 봐 주세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SNS 교육을 쳐서 제거 2시간 전에 한게 뜨나요? 두 번째 뜨는 거 맞죠? 왜냐면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혹시라도 여러분 폰에 따라서 안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나오면 맞아요. 네. 그러면 이 글을 네, 첫 번째 떠요. 네. 네, 맞아요. 위에서는 첫 번째 뜨고요. 네, 맞아요.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트나 만약에 이걸 눌러주고 공감하고 댓글을 남기면 이 블로그는 거의 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강하는 도중에 선생님 저는 이거 목숨 걸고 지금 썼어요. 그래서 얘를 1번으로 좀 떴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우리가 수강 중에 아직 100일이라는 숫자가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100일이라는 날짜 중에 이제 7번째 날이에요. 그 많으니까 많이 말고 수강 중에 1일차 한 날에 하루에 한 사람씩은 한번 띄워주기로 하는 그런 날을 가져볼까 해요. 왜냐면은 강의 들으면서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자,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댓글을 남기면 그 블로그 품질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게 바로 이용자의 선호도. 이용자가 이 문서를 품질을 좋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공감 댓글 스크랩이 점수를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첸 시간도 굉장히 그 문서의 신뢰도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블로그에는 볼거리가 참 많은가 보다. 그렇다고 해서 체류 시간이 짧다고 해서 바로 나간다고 해서 조금은 봤잖아요.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빨리 나가면 얘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류 시간도 조금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는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상위 노출 핵심 포인트 5가지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적으세요. 적든지 남기든지. 자, 상위 노출 핵심 포인트의 첫 번째가 우리가 배운 거에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채팅창에다 넣어주세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네, 안 올라오네요. 자, 상위 노출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제목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제목입니다. 제목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안 넣었다 해도
제목에 있는 거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뭘로 했다? 키워드를 조합해서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잘 써야 상위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키워드를 본문에 쓸 수도 있고, 제목에 쓸 수도 있고, 태그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발행하기 전에, 직전에 내용을 보고 내가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제목을 딱 넣은 다음에 본문을 또 한번 수정을 하는 거예요. 내 본문에 적절하게 내용이 잘 들어가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SEO예요. SEO. SEO가 뭘까요? SEO를 얼른 검색해봐요. SEO가 뭐예요? Search Engine Optimization. 그래가지고 검색 엔진 최적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말했고, 아, 네이버 블로그에서 말한 게 아니라 네이버가 얘기했어요. 검색 엔진 최적화를 시키는 방법은 그 기준이 뭐냐? SEO다라는 거예요. 그래, SEO에서 세 가지를 여기서 말해요. 뭐라고 해요? 콘텐츠 배웠죠? 두 번째가 뭘까요? 기억 안 남. 키워드. 세 번째가 링크. 자, 아까 키워드라고는 말 했더라고요. 근데 SEO, 두 번째 SEO에서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콘텐츠, 키워드, 링크. 그래서 제목에 들어간 콘텐츠를 본문에 적절하게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거기 방법 또는 거기와 관련된 것 글을 썼을 때 SEO, 검색 엔진 최적화. 그래서 최적화 블로그는 결국 뭐예요? SEO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콘텐츠는 여러분이 뭔지 알죠? 이미지. 여기에 있는 내용도 콘텐츠예요. 콘텐츠가 좋아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미지만 좋은 게 아니라 내용도 콘텐츠입니다. 그 콘텐츠, 그 다음에 키워드 제목에 있는 키워드가 적절히 들어가야 돼요. 조합이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링크는 어떤 링크를 말하냐면, 우리가 거기다 링크 삽입을 해요. 물론 링크를 넣을 때 장소 링크를 넣기도 하고, 여러분이 쿠팡 링크도 넣기도 하고, 유튜브 링크를 넣기도 해요. 내가 어떤 제품 리뷰를 했을 때는 쿠팡에 있는 거를 갖다가 내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쿠팡 링크를 넣을 수도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누가 글을 썼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노래를 넣은 게 나쁜 게 아니고요. 글 내용과 관련된 링크를 삽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 관련된 링크를 저는 넣죠. 어떤 거, 다른 글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오늘 넣은 거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누락 확인하는 방법 해가지고, 여기에서 뭘 넣냐면은, 내가 검색 반영 요청을 하는 거는 어디로 한다? 네이버 검색센터에다 한다. 아, 네이버 고객센터에 검색 관련해서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링크를 걸어줬죠. 그래서 적절한, 어때요? SEO에 딱 적합한 글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글의 적합도예요. 글의 적합도. 어떤 거예요? 제목을 잡고 그글 주제에 맞는 글을 잘 썼느냐 이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글의 적합도는 첫 번째, 검색자의 의도에 맞게 썼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글의 주제에 맞게 글을 썼느냐야.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글의 주제, 내가 글의 제목을 쓰고 그 글의 내용에 맞게 썼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검색해서 1번에 노출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포천시 SNS 교육을 딱 쳐가지고 들어왔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냥 별게 볼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검색자 기준에서 봤을 때 별게 없으니까 의도에 맞지 않는 글이에요. 근데
이제 주제에 맞는 글을 내가 잘 썼을 때는 네이버에서는 글을 잘 썼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반응입니다. 반응. 누구의 반응? 내 글을 읽는 독자의 반응이라는 거죠. 독자가 어떻게 했냐 이거지.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까 들어와서 읽었다. 막 빛의 속도로 그 별거 없으니까 자꾸 스크롤을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그 글은 볼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 저는 이제 여러분은 글을 읽을 때도 그 제가 그러잖아요. 저하고 대면 강의를 들은 사람 기억나실 거예요. 나 이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한 거예요. 예, 그거 1등으로 올려두게 하는 작업을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응이거든요. 그 반응을 제가 모두 다 맞춰주는 거죠. 거기에 댓글도 넣고, 공감도 넣고, 체류 시간도 넣고, 스크랩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반응이 많았을 때는 네이버는 그 글을 다 읽고 사람이 분석해서 이 글을 잘 읽었다, 못 읽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직에 맞는 글, 그 다음에 로직에 맞는 글 다음에는 인기도를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독자들이 와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걸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네이버가 글 반역을 한 30분 정도면 올려줘요. 그때는 안정적이진 않아요. 30분에서 3시간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근데 거의 2시간이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3시간까지는 기다려 봐요. 우리가 3시간 얘기했었죠. 1차 반영. 근데 1차 반영을 딱 해놨는데 1차 반영 후또 검색 순위가 바뀝니다. 검색 순위가 바뀌니까 1차 반영을 딱 했을 때부터 1차로 올려줬을 때 상단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와서 봐줘야 되는데 아무도 검색 안 하고 봐주지도 않는다. 그럼 얘는 떨어져요, 순위가. 그래서 1차 반영과 2차 반영 달라요. 그런데 제 글은 원래 6인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봐주고 또 저도 이 글이 어떤지 한번 확인하고 수정을 한 작업을 해서 지금 포천시 SNS 교육, 블로그 교육을 다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1번, 2번에 다 뜬죠. 여러분, 어떤 분은 1번, 어떤 분은 2번,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게 바로, 내가 1차 반영 검색 결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수정을 했어요. 수정 작업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어떤 인기도라든지 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서 여러분이 대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상위 노출이 된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상위 노출을 맞추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나? 사실은 지금 핵심 포인트 다섯 가지하고 조금 같진 않지만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목에 맞는 글을 잘 써야 돼. 제목에 맞는 글을 쓰면 그 블로그, 포스팅 점수가 올라가요. 그게 이제 로직을 배우게 되면 C랭크, 다이아, 다이아 플러스를 배우게 될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옛날 거는 하지 말고 그냥 여기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최신성이 옛날에 이제 했던 거 처음에 리브라랑 있었던 그거의 로직에 맞는 건데 아무튼 이런 로직에 맞추려면 제목이, 그러니까 다이아 로직에 맞추려면 제목에 맞는 글을 잘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제목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잡아야 여러분한테 이득이 생깁니다. 뭐냐면, 내가 제목을 잡았는데, 지난번에 그런 지금 제가 첨삭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죠? 사람들이 전혀 검색을 안 하는 키워드는 1번이에요. 어차피 1번이야. 그런데 이때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조어. 우리가 코로나19, 코로나가 처음에 없었을 때 코로나라는 말을 누군가가 썼든지 코비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썼을 때는 그게 나밖에 없는 글이니까 굉장히 사람은 없었지만 1번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진짜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뉴스에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뉴욕물이라는 걸 몰랐으면 검색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키워드, 신조어 이런 것들은 쓰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발행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잠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들어가지 말고 블로그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블로그. 지금 핸드폰에다가 자기 블로그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맨 왼쪽에 뉴스 피드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이웃색을 나오는 피드가 있죠? 들어왔나요? 들어오셨나요? 오케이. 정명순 강사님 아직 못 들어갔어? 자, 블로그에 들어가면 뉴스 피드를 눌러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웃색을 옆에 뭐가 있어요? 검색 있죠? 돋보기.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자, 돋보기를 누르고 자기가 오늘 쓴글 중에서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를 채팅창에다 빨리 올려봐 주세요. 오늘 발행한 글에서 호라이프 보상 플랜. 자, 여기에서 호라이프 보상 플랜을 쳐보세요. 사진 배경 지우기로 쳐보고. 자, 호라이프 보상 플랜은 호라이프 성공자가 있고 플러스 인생이 있고 공유미 사장님 거가 공유미 사장님 이름 뭐죠? 면역 도움인가요? 1번으로 못 잡았죠. 그 네, 다음에 9번인 것 같아요. 응? 9번째.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이걸 자기 거를 이제 한번 쳐보세요. 자기 거를 쳐봤을 때 서영주의 블로그 챌린지 100일? 그럼 좋아요. 한번 쳐볼게요. 이거는 너무 길어서 서영주 블로그 챌린지라든지 서영주 의까지 칠 일이 없죠. 누가 여기서 검색할 때 이렇게 잘안 하거든요. 블로그 챌린지만 쳐볼게요. 여기서 나오면 성공한 거지. 요케발랄 문여사. 1번, 하하오 2번. 서영주 의도 빼보자. 서영주 블로그 챌린지 하면 요케발랄 문여사가 1등, 2번, 2등이 하하오, 3번이 오공녀, 수피아, 공유미 사장님, 호호스마일, 서영주 강사, 일상의 매일. 이게 쭉 있네요. 자, 문효숙 선생님이 1번에 떴어요. 서영주 블로그 챌린지를 떴는데, 자, 지금 제가 이걸 왜 쳐보라고 했냐면, 우리가 네이버 통합 검색창에다 치면 이 글이 몇 개인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돈안 내고 바로 볼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글이 서영주 블로그 챌린지 치니까 125개예요. 그 다음에 상처 분장? 네, 상처 분장 써볼게요. 상처 분장은 35,600개가 있는데, 택도 없이 안 보이네요. 글을, 검색자가 원하는 글을 안 썼거나, 글 주제하고 안 맞았다라는 거고요. 사진 배경 지우기 좋아요. 사진 배경 지우기. 안 보이네요. 안타깝게도. 최면 효과 쳐보십시오. 1등으로 나오는데. 네? 최면 효과를 치니까 5만 7천 개 중에 1등으로 나와요. 우와! 축하해요, 축하해요. 저 해볼게요, 얼른. 1등은 얼른 해봐야지. 최면 효과? 예. 우와. 최면 효과 5만 7천 개인데, 최단아 선생님. 오, 어젯밤에 올린 건데, 어젯밤 8시.
진짜 축하해요. 축하. 너무 축하해요. 진짜. 아, 처음에 고생 많이 하셨죠. 왜냐면 이게 자기가 쓰던 글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꾸기가, 제가 바꾸라는 대로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원래 안 썼으니까 괜찮은데, 최단단 소장님 같은 경우는 글을 잘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런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축하할 일이에요. 진짜 축하드려요. 네, 다른 분들도 다 축하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자기가 자신 거를 해봤는데, 1번으로, 누구, 남유미 강사님? 뭐가? 어떤 내용이? 현금 같은 현재? 어제 바꿨습니다. 현금 같은 현재. 좋아요. 이 현금하고 이제 이거예요. 62만 3천 개가 모두가 다 현금 같은 현재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현금과 현재 이게 많이 들어가서 이 글이 검색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진짜로 한다고 하면 현금 같은 게 현금 딱 떠서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거기에는 실패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해본다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 되게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안산 보양식 추어탕. 안산 보양식 추어탕 이렇게 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안산 추어탕, 안산 보양식 둘 중에 하나예요. 길게 안 치죠? 응. 안산 추어탕 맛집이라든지 안산 보양식 아니, 안산 보양식 따로 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대박인 거죠. 제가 쳐볼게요. 안산 보양식. 안산 보양식.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아, 잘했어요. 아, 요거 되게 어려운 키워드예요. 안산 보양식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거. 잘했어요. 잘했어요. 일단 추어탕 한번 쳐볼게요. 이거 잡으면 진짜 대박이다. 안산 보양식 추어탕은 잘 잡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안산 추어탕. 좀 밀리죠? 어려운 건데. 오! 그래도 열 번째 안에 드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번째. 12번째인데 잘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안산 보양식 추어탕. 이렇게 쳐서 1등 나오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칠 확률이 없다라는 거 없다. 그래서 안산 추어탕, 안산 보양식 이렇게 나와야 돼. 안산 보양식은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보양식이 뭐가 있을까? 그냥 내가 추어탕이 아니고 보신탕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전부 해가지고 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안산 추어탕은 내가 먹고 싶은 걸딱친 거지. 근데 여기다가 더한다면 안산 추어탕에다가 이제 좀 안산 추어탕이 있고 여기다가 잠깐만요. 맛집. 안산 추어탕 맛집도 돼요. 그런데 맛집이 더 낮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안산 추어탕은 5천 몇백 개인데 안산 추어탕 맛집은 3,300 개로 줄어들잖아요. 2천 개가 빠졌잖아요. 디지털 문해 교육하면 당연히 본인이 디지털 문해 교육을 썼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디지털 문해 교육 4,757개, 59개 중에 1번으로 뜨는 건 본인 책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이게 언제 쓴 거냐면 8월 17일이니까 며칠 전에 쓴 거잖아요. 오늘 쓴게 아니고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쓴거 말고 지금에 쓴 걸로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 화면 공유 안 하고 저 오늘 말만 한다고 했어요. 오늘 말만 하는 거예요. 화면 공유 안 해요.
이건 쳐보고 자기가 하는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두 번째까지 했죠. 본문에 필요한 내용을 잘 배치해서 씁니다. 본문에 꼭 써야 할 내용을 한꺼번에 다 몰아서 쓰지 않고, 첫 번째, 중간에,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내가 서론, 본론, 결론을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얘기가 먼저 나와요. 블로그는 책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잘 배치해서 쓰는 게 바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여기에 지금 내가 그곳에 갔다. 아니면은 내가 그곳에 대한 얘기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사실은 오늘 발행안이라고 토마토의 멋진 세상도 끼워넣지 않았더라고요. 장소 추가도 안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했는데 이 위치하고 장소 추가하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방문자 수 유입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많아지냐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토마토의 멋진 세상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위에 먼저 뜨는 게어첫 번째 위에 뜨는 게 뭐가 먼저 뜨냐면 플레이스가 먼저 떠요. 위치. 네이버 지도라고 하기도 하고 위치라고도 하고 장소라고도 하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도 해요. 이 플레이스가 먼저 뜨는데 토마토의 멋진 세상을 딱 클릭했을 때 블로그를 제일 잘쓴 사람, 블로그에 600몇 개가 있다. 그럼 600몇등 중에 하나가 내 거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김포,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곳? 김포. 김포. 오. 비너스 포라이프, 네, 잘하셨어요. 8월 16일 날 지난번에 쓴 거, 그게 1등으로 올라와 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어 넣어서, 어떤 장소에서 내가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장소 추가로서 내가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장소에 대한 글을 쓰면 돼요. 그게 어디가 좋으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음식점도 작은 음식점 말고 대형 음식점. 아니면은, 뭐, 롯데백화점, 뭐, 소공동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뭘 써야 되겠어요? 네, 거기는 주차시설이 어떻게 좋고, 어떻게 가. 아,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3층에는 뭐가 있어. 나는 어디를 다녀왔어. 내가 자주 이용 가는 건 이곳이야. 음식, 푸드코트는 몇 층에 있는데, 푸드코트에는 어떤 음식이 있어. 나는 주로 먹는 음식이 뭐야. 이런 거를 쓰면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루이비통 매장을 찾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매장, 뭐뭐뭐뭐를 썼을 때, 내가 루이비통 매장이 어디에 갔더니 어떤 게 좋더라. 그 매장을 내가, 써놓으면은 그런 것들은 유입이 많이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동영상 삽입이에요.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거는 블로그에다 다 해봐자. 이거예요. 근데 그할수 있는 모든 항목을 20개 항목을 다 채우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사실이고 1번에 띄우는 거는 식은 죽 먹기예요. 지금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거기다 추가하면 여러분이 센 키워드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영상 삽입은 그냥 삽입만 하고 나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제목, 내용, 태그 이것까지도 다 잡아준다. 동영상의 제목은 내가 블로그에서 제목 잡듯이 제목을 잡으면 되는데, 블로그 본문 제목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동영상을 한 개 넣을 수도 있고 두 개 넣을 수도 있고 세 개 넣을 수도 있어. 제목과는 조금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제목에 있는 게 제목에 있는 키워드가 세 개다. 그럼 내가 동영상을 세 개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넣고 나서는 제, 내, 태 이 세 가지를 잘 적절하게 해주는데 동영상 이제 제목이랑 이거 하는 방법은 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는 정확하게 보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그냥 20분만에는 절대 끝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37분 걸렸는데 자 주말이어서 많이 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